네, 절묘한 맥 시간입니다. 사활과 맥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그렇죠. 차이점을 좀 얘기해 네, 주시면요. 사활은 그야말로 죽고 사는 겁니다. 네. 사활, 죽을 사죠. 이 맥이라는 건 수맥, 광맥이 있듯이 모든 혈맥도 있지 않습니까? 맥을 잘 짚어야만이 건강도 합니다. 그만큼 바둑도 맥을 잘 짚으면 상당히 위험을 당하게 되는데 또 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난관을 타계를 한다는 게 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바둑을 좀 쉽게 쉽게 끌수 있는 게 바로 맥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죠. 네. 첫 문제는 가장 간단한 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맥이라는 게 뭐냐면 보시죠. 지금 현재 여기 흙은 세수로서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백은 수가 많아요. 그 이유는 보시죠. 이게 맥이라는 건데. 그냥 여기서부터 조여들어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조이면, 이렇게 바로 조여서 따낸다 하더라도, 한번 보세요. 따내 보세요. 저한 점을 따낸다 하더라도, 따가지고, 입고 들어오는 시간이 그렇죠. 단수를 치게 없죠. 네. 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렇게 될수 있지 네. 않나요, 그렇게 근데? 하겠습니다. 그럼 잡아냅니다. 그때 또 이제 묘수를 내서 먹여칩니다. 따내면은 바로 죽어버리니까. 그렇네요. 이렇게 먹여치는데 이때도 백은 관계하지 않고 먼저 그냥 잡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되네요. 그러면 네. 두 점은 따내봐야 전부 옥집이고 석점이 묘속에 죽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이렇게 먹여쳐도 이건 지금 일단은 먹여치면 이렇게 따내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아주 유리한 패가 네, 되죠? 따내서 바로 탄패가 돼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맥을, 흙도 어쩔 수가 짚어보겠습니다. 있을까요? 자, 여기다 짚죠, 이렇게. 그때, 따내는 게 아니라 여길 따냅니다, 이렇게. 그게 무슨 순간 생각이 그렇죠. 그러면 드는데요? 따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둘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밖에. 그때 조입니다. 그래서 맥이라는 게참 잘만 짚으면, 네, 바로 한 수로 끝나버리죠. 둘 수가 없죠. 입고 네. 들어와야 되는데 먼저 단수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엎어서 두드러는 그렇다면요. 사람이 침한방잘 맞으면 바로 걸어나간다는 말도 있는데, 맥을 잘 짚어서 그런 거죠. 자, 여기서 맥을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곳을 두는 순간 이 흙이 죽습니다. 이걸 살리는 길은 바로 이런 맥을 짚는 겁니다. 여기다 먼저 들어갑니다. 네. 자, 이으면은 이거는 바로 단수가 돼서 네. 잡히니까요. 따야 되는데, 때려야겠죠. 이때 여기를 두는 한가한 수가 아니고 바로 여기를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금은 바쁘게 둬야겠네요. 네. 따거나 잃을 자, 수밖에, 딸 여기를 수밖에, 뜨면은 따고. 때리게 되고요. 또 잡아야 되는데, 역시 뒤에서 조이면, 여기를 조여갈 때, 먼저 따서, 네. 대부분 실수로서 이 흑석점이 죽는 위기에 처했는데, 먼저 들어가고 먹여치는 맥을 활용하면 이렇게 살아갑니다. 기가 막히죠. 두 번째가 참 재밌어요. 이 문제도 보시면 끝내기인데, 자, 보세요. 종반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늘어서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잔뜩 보태줍니다. 젖혀도 이음은 그만이니까. 여기서는 물론 젖히는 수인데요. 막고 있는 수는 책략이 너무 없다는 뭐, 얘기죠. 이렇게 네. 둬서, 뭐, 끝내기 끝내기 정도죠. 몇 집에 불과한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게 무리수입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끊는 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끊는 맥이라고 하는데. 그럼 뿌리를 끊겠죠. 네. 이때도 아래로 늘어 가는 수. 아까 오늘 좋은 보여드린 문제는 보여. 것과 똑같죠. 그렇죠. 자, 이렇게 잡게 되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제 네, 이쪽을 먹여쳐야 두겠죠? 되겠죠. 그러면 때려야 되고요. 네. 또 하나 먹여칩니다. 네. 따내게 되고 또 하나 몰고 있고. 네. 이 모양은 지금 이쪽 정도의 돌이 하나 더 있는 게더 확실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막아서 지금 세수, 뭐 수상자는 전혀 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 여기서 뭐 이런 돌이 하나 있는 게더 확실합니다. 젖혔을 때 지금 맞게 되면 맞게 되면 뿌리를 끊어서 이때는 혹시 이렇게 양보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게 이건 되면 큰일 나네요. 바로 잘 얘기하셨는데 네. 이렇게 때려내면은 네, 이렇게 촉촉수가 됩니다. 이거는 큰일 큰일 납니다. 나네요. 네, 그래서 이럴 때라든지 할수 없이 이렇게 양보로 하는 것이, 이때라도 이렇게 끊으면 이렇게 양보로 하는 것이 도리인데, 이건 이렇게 돼서 손해가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넣는 건 수십 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세 번째 문제인데, 이 문제가 오늘 꼭 아마 분들이 공부해야 될 자리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으면, 이렇게 끊었을 때
대부분 끊으면 잊고 맙니다. 한점 아까 단순한 거 잊고 보면 네. 장군봉군인데 이건 아닙니다. 오늘 그걸 하나 배우면 타계맥이라고 해서 어려운 양군마가 됩니다. 이 모양은 밀고 저치반 빈상으로 나가면요. 이 끊는 약점이 있어서 어딘가 두면요. 이걸로 죽었고요. 아, 네. 네. 여기를 또 나가면? 나가면 끊어버리면 그렇죠. 이 요속이 다 죽어서 바둑이 끝나버리는 상황입니다. 아, 이 단수 이으면 안 네.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위기 일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끊었을 때가 정신을 바짝 차릴 텐데 자, 여기서 앞으로는 상대방이 끊는다고 잊지를 말고 이렇게 돌리는 걸 하나 배워보시죠. 두 가지를 해보는데 먼저 따보겠습니다. 따면 이렇게 단수, 이으면 호구. 아, 이 한 점 줘버리니까 편해졌어요. 이음하던 돌이 네. 다 사통팔달이 되고 이런 거 한 점을 가볍게 버리면 이게 약해집니다. 이건 항상 나오면 버립니다. 깨끗이 됐죠. 두 번째는 아, 이제 네. 여기서 느는 게 있어요. 그냥 통렬한데 이때가 좀 겁이 나는데 늘면 이때 어떻게 좀 이거 이으면 또 안 됩니다. 밀려서 큰일 납니다. 젖히면 빈상가. 뭐, 네, 이런 식으로 도서. 빈상가 해도 이렇게 해도 되고 하는데 네. 이렇게만 해도 뭐 끊는 수. 그렇죠. 해서 안 되죠. 씌우기마다 대책이 없고 여기서도 씌우는 게 좋습니다. 씌워보죠, 백이. 그래서 어디든지 나와야 되는데 막고 더 나갈 수는 없어요. 네, 따야 돼요. 그럼 몰고 이렇게 있기만 하더라도 이제는 이 모양을 줘버려도 이게 맷집이 되죠. 한번 해볼까요? 네, 끊으면 어떻게 되게. 되나요? 네, 이렇게 줘버려도 맷집 안 됩니다. 그렇네요. 또 나서 또 내려가면 또 막는 게 선수예요. 이게 있으니까. 아, 이렇게 두는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네. 잡는다면 이건 보시죠. 이 점이 다 폐색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네 그렇게 두는 건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린 수가 있는데 어떤 수가 있냐면 네, 마지막 수입니다. 변수. 그래서 앞으로 한 점 꼭 잊지 마시고 놓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먼저 뚫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막고 따야 되는데 결국 몰아서 이 모양도 여기를 이어서 뿌리가 끊기니까 여기를 이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잡히는 거 네, 있잖아요. 이건 주워버리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두면요? 또 몰아가지고 꽃놀이 패고 이으면? 이렇게 이으면 또 버려도 뭐 포도송이처럼 뭉쳐서 제자리 네. 걸음이고 백은 두는 순간 외백이 철백이 되니까 앞으로 끊었을 때 덥석 잊지 말고 돌리는 거 하나만 배워도 한두 수 차이가 납니다. 이었으면 바둑이 참 피곤해지는데요. 아니, 바로 끝나죠. 그 한 점을 주고 나니까 바둑이 편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